2003년 4월 1일에 거짓말 같은 민들레국 수집을 시작하면서 얼마간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할 줄 알았습니다. 수익을 내는 식당도 아니고 예산조차 확보되지도 않는데 무료급식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고는 10제곱미터로 3평 정도의 조그만 식당입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데 월세를 낼 방법도 막막한 처지였습니다. 가진 돈이라고는 300만원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중고 식탁 하나 놓았습니다. 6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입니다. 국수 6상자를 준비해놓고 민들레국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민들레국수집을 열면서 4가지만은 꼭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다. 프로그램 공모를 하지 않는다. 후원회를 만들지 않는다. 9. 자들이 생색내면서 주는 것은 받지 않는다. 오로지 하느님의 섭리에 의지하면서 선한 개인들이 나누는 도움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들레국수집은 법인이 아닙니다. 미인가입니다. 도움을 받아도 연말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해주신 은인들과 후원 물품 그리고 총 후원 금액을 올립니다. 단 개인별 금액은 올리지 않습니다. 민들레국수집은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작게 나누려고 했습니다. 민들레국수집, 민들레의 집, 민들레 꿈 공부방, 민들레 꿈 어린이 밥집, 작은 도서관 민들레 책들레, 민들레 희망센터, 민들레 진료소, 민들레 옷가게, 교도소 3호, 필리핀 다문화 모임, 필리핀 민들레국수집 장학을 운영합니다. 민들레국수집을 시작했을 때는 손님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줄을 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개업한 첫날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할 수 없이 거리에 손님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아흐레를 굶고 있던 분이 첫 손님이었습니다. 대성씨입니다. 연평도에서 1955년에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를 어머니로 알면서 살았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재화공으로 일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생모가 자기를 버리고 개가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숙을 하면서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몇 번을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려고 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굶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흐레를 굶었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들레국수집에서 밥을 대접하겠다는 말을 듣고 가겠다고 했는데 걸을 수가 없습니다. 겨우 오토바이 뒤에 타고 민들레국수집에 왔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두 계단을 올라갈 힘이 없어서 부축 받고서야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수 몇 가닥. 따뜻한 국물로 힘을 얻었습니다. 대성 씨가 민들레국수집의 첫 손님이 된 후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2003년 5월 초입니다. 민들레국수집은 특이하게도 목요일과 금요일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닷새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쉬는 날인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민들레국수집 밑반찬을 만들거나 교도소 방문을 하거나 합니다. 민들레국수집이 쉬는 날 국수집에서 밑반찬을 만들다가 화도집 공원에 활짝 핀 벚꽃 구경을 갔다가 공원에서 대성 씨를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면서 식사를 했는지 물었더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짜장면을 곱빼기로 싹싹 비웠습니다. 대성 씨가 고맙다면서 자기에게도 소원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언젠가 자기도 오늘 대접받은 것처럼 대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방 한 칸 얻어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민들레의 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엌도 없는 방 한 칸을 보증금 없이 월세 10만원의 선불로 얻었습니다. 민들레의 집 식구는 이처럼 방 한 칸 마련할 수 있으면 한 명씩 초대했습니다. 민들레 국수집을 찾는 노숙 손님이 차츰차츰 늘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민들레 국수집을 운영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죽하면 기찻길 옆 작은 학교 최흥찬 선생께 전화를 했습니다. 100만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빌려줄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그냥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적처럼 손님들께 밥 한 그릇이나마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11월에 한겨레신문에 민들레국수집 기사가 나가면서 민들레국수집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골프선수 김미현님의 후원으로 엄청나게 밀린 외상값을 거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어느 날 이기훈 PD님이 찾아왔습니다. 인간극장 프로그램을 촬영하다가 취소가 되는 일이 생겨서 급히 새로 프로그램을 찍어야 한답니다. KBS 인간극장의 민들레국수집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방영되면서 후원도 많아졌습니다. 덩달아 찾아오는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식사하러 온 손님이 300명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식당은 좁고 손님들은 계속 밀려옵니다.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집주인 어르신께서 당신이 사무실로 쓰시던 3평 공간을 그냥 무상으로 쓰시라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네가 믿는 하느님이 계시긴 계신 모양이네 하시면서 가족 모두가 성당을 다니지만 당신은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시던 분이 성당 예비자교리반을 다니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민들레국수집이 두 배로 확장되면서 손님들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6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뷔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민들레의 집 식구들도 늘어났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민들레 식구가 된 가족들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합니다. 알코올 의존증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다른 중독 증상이 심합니다. 도박에 빠지거나 컴퓨터 게임 등등입니다. 민들레국수집에서 손님들 식사 대접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정도였습니다. 외국인도 찾아왔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어 노숙자가 된 이들도 찾아왔습니다. 작은 수도원 원장처럼 되어서 민들레의 집 식구들과 지냈습니다. 민들레 식구가 된 지 하루 만에 떠나는 이도 있었고 7-8번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식구는 함께 15년을 지내다가 독립해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2008년 12월에는 MBC 사회봉사대상 본상을 받으면서 받은 상금으로 민들레국수집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민들레국수집 옆에 문을 닫은 쌀 상회를 월세로 얻었습니다.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40만원입니다. 건축가 고 이희룬 선생의 도움으로 우리 손님들이 대접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식탁은 사인용으로 6개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24명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그동안 꿈만 꾸던 민들레 희망센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첫 아이 돌잔치로 민들레국수집 손님 대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젊은 아빠가 잠시 쉬는 틈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들레국수집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노숙하는 손님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조그만 문화센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는 변화를 꿈꾸기 어렵기에 편한 상태라야 변화할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 아빠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보건복지부 직원이라고 합니다. 노숙인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민들레국수집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재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교구 재단을 통해서 노숙인을 위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민들레 희망센터를 할 작은 2층 집을 교구 명의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국수집은 그 집을 교구에서 무상임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들레국수집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구조 변경하고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명의만 인천교구 사회복지 직영시설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민들레 희망센터는 운영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데 회원 자격은 민들레국수집을 이용하는 손님으로서 센터에 입장할 때 술을 마시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샤워와 빨래 그리고 컴퓨터 이용과 책을 읽고 간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간단하게 독후감 발표를 하면 독서 장려금으로 현금 3,000원을 드립니다.
매주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인문학 강의도 있습니다. 곧이어 민들레 진료소도 희망센터에서 격주로 토요일마다 열었습니다. 인하대학교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이 진료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도 봉사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민들레 진료소를 시작하기 전에 망설인 것이 있습니다. 손님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도와줄 수 있는지. 손님들이 대다수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병이 많을 텐데 약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였습니다. 민들레 진료소를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큰 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손님이 왔습니다. 검사가 필요해서 인천의료원에 갔습니다. 고관절을 수술해야 하고 암도 수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습니다. 나이 60인데 평생 병원이 처음입니다. 경찰서에 가서야 겨우 주민등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방을 얻고 주민등록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긴급의료지원을 받아서 300만원 한도 내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간병인이 말합니다. 참 고약한 사람이라면서 간병하기가 참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곧 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암수술을 했습니다. 꿈에 부풀었습니다. 60평생의 지금부터는 매달 어마어마한 돈을 생활비로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5-60만원 정도입니다. 이 돈이면 평생 사모했던 지하상가에서 커피 파는 아줌마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요양원에서 겨우 도망 나왔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노숙하다가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도로시 데이는 1980년 11월 29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두가 불황자, 노숙자, 술주정뱅이라 부르는 사람들과 만나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